안녕하세요.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네, 1회에서 려오용은 탑5 중에 하나인 늙은 사쾡이 이 순수 번을 꺾고 이름을 좀 날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돈다발을 들고 와서 부탁을 합니다. 네, 그 힘없는 많은 상인들은 이렇게 이름 있는 흑사회 큰형님들한테 이 돈을 주고 그 힘을 빌리는 거죠. 하지만 뭐 아무 사람이나 다 부탁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면목을 좀 알거나 아는 인맥을 통해야만 가능했습니다. 류용의 친구의 친구가 이 다리를 놓아 양쨍고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네가 그 양쨍고라는 애구나. 오케이. 내 친구한테서 얘기 들었다. 그래, 뭔 일인데? 네, 그러자 이 양쨍고는 품 안에서 돈 뭉치를 꺼내 놓으며, 네, 형님. 저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게 모순으로 해서 이 곁에 가게 동라오라는 사람과 이 한판 붙게 되었지 뭡니까? 근데 또 쪽팔리게 맞은 건 난데 걔가 좀 한 주먹 한다고 아예 내보고 가게를 빼랍니다. 그리고 안 빼면 또 매일 와서 때린다고요. 뭐? 어디 그런 놈이 다 있어? 야, 걔한테 전화 한 통 넣어봐라. 류용은 예전에 똑같이 당했던 자신이 떠올랐던지 더욱 흥분합니다. 왜? 동라우야? 내 류용이다. 네, 그러자 저쪽에서는 시큰둥해 합니다. 뭐? 누기? 류용? 야, 류용이 누기야? 모른다는데? 그래, 그건 그렇고 대체 뭔 일인데? 네, 그 태도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류용은 참고 얘기합니다. 어이, 너 양쨍고 알지? 가를 그만 놔둬라, 들었니? 네, 그러자 저쪽에서는 코웃음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야, 니야 겁나 웃기는 애구나. 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네, 옆박친 류용은 전화기를 확 끊고는 야들아, 연장 챙겨라. 야, 이거 아예 되겠다야. 그리고는 차량 세대로 12명이 그냥 우르르 몰려갑니다. 이어 도착한 그들은 이 차량 뒤에서 갖고 온 엽총이랑 이 도끼들을 챙기고요. 이 문을 팡 하고 차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이 동라우가 4명을 데리고 이 마작을 치고 있었답니다. 헐, 자신을 건드려 놓고 태연자격하게 지금 마장놀이를 즐기고 있네요. 류용은 보자마자 그냥 권총 손잡이로 둥러우 얼굴을 확 내리깝니다. 그러자 그 얼굴은 그냥 피범벅이 됐죠. 야, 너네도 야패거리야? 숭젠페이는 마장놀이를 하던 다른 3명을 이 뒤통수를 하나하나 내리깝니다. 왜, 우리 쪽수가 많으니 납득이 안 되니? 오케이, 내 기회를 줄게. 내일 오후 1시에 저 앞에 저 버려진 공사장 알지? 그쪽에서 붙자. 네 부를 수 있는 애들 한번 다 불러봐라. 그럼 되니? 네, 그리고는 흥얼흥얼 거리며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동라우는 그냥 얼굴을 붕괴를 싸매고 드디어 이빨을 부드득 부드득 갑니다. 야, 애들 모자. 네, 하지만 쪽수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니 이 다른 조직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뭐? 류용이라고? 야, 니 류용 모르니? 그 탑5 중에 이 늙은 살쾡이 순수 벙을 무릎 꿇린 애잖아. 야, 걔네 그거 장난이 아니다, 야. 순수 벙도 불구로 만들어 놓고 아무 일 없이 나대는 놈인데 니가 치겠다고? 야, 그냥 니 피해 있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라고 그냥 다들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동라우는 버럭 겁이 났습니다. 아, 이거 잘못 건드렸네. 까딱 잘못하다가 큰 코 치겠다, 야. 그냥 참자. 이어 이튿날 오후 1시쯤이 되었습니다. 류용은 부하 20명을 데리고 이 공사 현장에 나타납니다. 큰 주머니 3개를 갖고 갔는데 이 안에는 엽총이고 식칼, 도끼 등 무기들로 가득했죠. 그리고는 이 눈에 독을 품고 그곳에 몰려서 이 담배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동라우는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쫄아서 항복하겠다는 전화도 없고, 야, 내가 지금 바람 맞은 건가?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자 이 류용은 더더욱 빡칩니다. 오케이, 네가 안 오면 내가 가지 뭐. 류용 일당은 자신이 차량 세대와 이 택시들을 잡아타고 곧장 동라우 아지트로 쳐들어갑니다. 네, 사실 동라우는 어차피 맞은 건 자신이니 자기가 참으면 끝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류용이 또 쳐들어오자 그냥 매우 당황해 놨죠. 류용은 엽총을 갖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동라우의 머리에 갖다 댑니다. 꿇어라! 동라우는 멍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였습니다.
곁에 있던 우징링이 이 도끼로 확 내리찍자 동라온 팔로 확 막았답니다. 그러자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엽총의 탄약을 동라온의 오른쪽 어깨에 맞추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 화력이 너무도 강해서 이 어깨뼈가 다 부스러지고 툭 튕겨져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가자! 네, 그리고 그들은 이 흔들흔들거리며 그곳을 떴다고 합니다. 이어 며칠이 지난 뒤 이 동라오는 료용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아, 료용 형님, 제가 졌습니다. 항복할게요. 순수 펑을 꺾은 형님인지도 모르고 제가 겁없이 나댔네요. 그러자 료용은 싱겁게 웃습니다. 그래. 잘못한 거 알고 뉘우치면 되지. 그 상처는 어떠야? 내 양쨍구보고 너한테 돈을 좀 보내랄게. 치료 잘해라. 네, 그 뒤에 양쨍구는 이 자신이 돈 4만 위엔을 동라오한테 보내줬는데 사실 동라오가 어깨를 치료하는데 쓴 돈은 10만 위엔이나 됐답니다. 그리고 동라오가 자신이 옷가게 매장을 빼고 그걸 양쨍구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흑사회라는 게 무섭죠. 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자기를 몰라봤다고 얼굴을 피범벅으로 만들어 놓고 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어깨에 총을 쏘다뇨? 네, 하지만 이 상식대로 하면 흑사회 조폭이 아니죠. 그들만이 룰과 이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다 100% 일어난 사실들입니다. 네, 이제 류용이 이름이 이 신명 흑사회 바닥에 더더욱 알려지게 됩니다. 류용이란 음마가 곁에 겁없는 놈들을 끌고 다니는데 독하디 독하다고요. 뭔 손만 쓰면 그냥 총으로 어디 한 군데를 불구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네, 이 사이에 또 여자친구 때문에 이 닝용이라는 가수를 때려넣은 건 제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뭐 보통 백성을 괴롭힌 거는 종일 TV에서 빼겠습니다. 그렇게 그 이름이 점점 더 날리자 또 많은 건달들이 와서 그를 따르겠다고 왔답니다. 이때 넘버 3 리즈구어와 이 넘버 4 똥티엔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 밑에 부하들도 3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조직원이 늘어나니 이것들이 또 치는 사고도 더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뒤 1992년 10월 6일이었습니다. 심양에는 짱샤오보라는 망나니가 있었답니다. 얘도 류용처럼 한창 겁없이 나대는 신흥 세력이었죠. 류용은 돈과 힘 그리고 든든한 뒷배경까지 갖춘 흑사회라면 이 짱샤오보는 오직 그냥 힘만 겁나 센 싸움꾼이랍니다. 얘는 보통 부하들도 안 데리고 다니고 이 독고다의 체질이었죠. 몸매는 좀 뚱뚱하긴 해도 이 온몸이 그냥 땅땅한 근육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웬만한 상대들은 혼자서 두세 명은 쉽게 제압하니 그 주먹이 엄청났죠. 그날 짱샤오보는 이 큰 길을 척 휘젓고 다니다가 이 맞은편에 오는 여자 두 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스쳐 지나면 글쎄 그 여자의 가슴을 확 그냥 움켜쥐고 지나더랍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꺅 소리 지르며 짱샤오보를 보고 그냥 욕을 해댔죠. 뭐야? 그거 다 드러내놓고 다니면 만져보라는 게 아니고 뭐야? 근데 뭐가 이리 시끄러워?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계속 그냥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해대자 짱샤오보는 달려가서 귀시아 대기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웬 돌멩이에 까인 것처럼 그냥 엎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했답니다. 그리고는 또 그 누워있던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이 귀시아래기 두 개를 더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곁에 있던 그 여자의 친구가 이 막 말리자 그녀의 배를 또 확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 당당하게 구경꾼들 속을 비집고 나갔대요. 네, 하지만 이 여자는 바로 류용이 수하에 있던 웬칭요라는 부하의 여자친구입니다. 그 여자는 겨우 일어나서 그냥 비틀비틀거리며 이 남자친구인 웬칭요의 옷가게에 겨우 가게 되었답니다. 그 얼굴이 검스름하게 부어올라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이 웬칭요는 그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자 마침 그때였습니다. 짱샤오보가 그 가게 앞을 지나며 그 여자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이 무식한 놈은 또 들어가서 패려합니다. 웬칭요는 바로 그 놈임을 알고 그냥 완전 빡칩니다. 마침 그때 가게에는 류용이 다른 한 부하도 있었고 그 둘은 의자를 집어갖고 짱샤오보한테 달립니다. 근데 이 짱샤오보는 괴물이긴 괴물입니다. 맨주먹으로 이 웬칭요와 또 한 명의 흑사회 동료를 박살내놨답니다. 그 둘은 의자고 뭐고 들었지만 이 일방적으로 짱샤오보한테 주먹으로 맞았답니다. 그렇게 그 둘이 맞아서 너부러져 있으니 이 짱샤오보는 가서 가게 문을 확 닫았답니다.
그리고는 이 안에서 웬칭요의 여자친구를 강간해 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치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웬칭요는 근영님이 려용한테 도움을 청해합니다. 형님, 힘을 좀 빌려주세요. 저놈은 제 손으로 꼭 죽여야겠습니다. 네, 류용도 그 소리를 듣고 빡쳤지만 그 너무나도 흥분해 있는 웬칭요를 보자 또 살짝 걱정이 됩니다. 이 웬칭요의 볼을 잡고 이 귀싸대기를 두 개 날리고는 야, 복수하는 거는 복수하는 건데 죽이는 건 아니다, 들었니? 네가 뭐 결혼해서 살 여자도 아니자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 패는 건 패는 건데 죽이면 아니 된다, 들었니? 류용은 웬칭요를 진정시키고 숭젠페이와 우찍밍을 시켜 이 애들을 집합시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또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네, 그 내용은요 바로 장샤오보도 지금 애들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료용은 바짝 긴장합니다. 장샤오보도 자신들처럼 이 신흥 세력인데 진짜 애들을 다 부른 상태라면 끊기 힘들겠죠. 또 장샤오보 측 애들은 워낙 주목파이니 전에 다른 조직들과는 달랐습니다. 야야, 시간 없다, 빨리 출발한다. 나머지 애들은 천천히 모으고 우리 지금 10명이서 차량 세대로 가자. 우리 먼저 가서 걔네 나와 바디를 수색한다. 명심해라. 장소보를 발견하면 바로 달려들지 말고 모두들한테 전화해라. 니네 두세 명이 제압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네, 그렇게 류용 쪽에서는 급히 움직이게 됩니다. 이 장소보가 자주 다닐 만한 그 곳을 다 찾아봤는데 없었답니다. 그러자 따시아 커피숍이라는 곳에서 겨우 찾아냈답니다. 이곳은요 또 뭐 그렇고 그런 곳인데 또 그곳에서 혼자 일을 보고 있었답니다. 이놈아는 이거 진짜 겁이 없었죠. 지 주먹만 믿고 당장 전쟁을 하겠다는 놈이 또 혼자서 떡집에 갔으니 말입니다. 이어 차량 세대가 그곳에 도착하고 다들 우르르 내려서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류용은 들어가지 않고 이 차에 기대어 담배를 빨고 있었답니다. 큰형님은 그런 주먹질 하는데 들어갈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안에서는 뚱땅 뚱땅 쾅 하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숭젠페이와 우징밍이 이 애들을 데리고 쳐들어가니 짱서보의 룸은 잠겨져 있었답니다. 이어 그 문을 발로 쾅쾅 차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짱서보는 그 시간에 옷을 다 챙겨 입고 이미 탈출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어 문이 팡 하고 열리자 짱서보는 그냥 주먹을 날리며 먼저 들어온 두 명을 쓸어 놓았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막 밀고 나가며 이 주먹과 발기질을 날렸는데 그 기세가 어마어마했답니다. 그 떡집의 복도도 좁고 그러니 이 짱소오빠한테는 우세였죠. 그러자 그 자그마한 가게는 아주 난리 났습니다. 퉁퉁 하고 그냥 벽에 부딪히는 소리에 창문이 그냥 막 쨍그랑 하고 밖으로 깨졌답니다. 이야, 저놈아 저거 장난 아니네. 내 밑에 뒀으면 얼마나 좋게. 류용이 한참 지금 혀를 끌끌 차고 있을 때 이미 구경꾼들이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어 피투성이가 된 짱서버가 이 숭젠페이와 우징밍한테 끌려서 가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곁에 애들도 말이 아니었죠. 다들 그 쇠방망이 같은 짱서버의 주먹에 맞아서 피가 질질 났었고 멍이 그냥 시퍼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밖에 나온 짱서버는 또 괴성을 지르며 방광합니다. 곁에 있던 숭젠페이와 우징밍이 그냥 확 밀려서 뒤로 넘어지게 되죠. 이어 그 성난 황소 같은 짱소오보와 류용이 부하들은 또 밖에서 대난투를 벌입니다. 자, 저거 아이들겠다 야. 류용은 차 안에서 산탄총을 꺼내서 철컹하고 잔약을 재웁니다. 하지만 이때, 야, 니들 뭐든 멈춰라! 나 이쪽 경찰서 부서장이다! 다들 무기 버리고 투항해라! 한 평민복장을 한 아저씨가 소리 지릅니다. 딱 봐도 경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떡집에 떡치러 온 놈이었죠. 류용은 무시하고는 산탄총을 들고 이 짱소오버한테 다가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경찰 쪽에서 총소리가 납니다. 그러자 류용은 욱합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총을 쏜 거야? 하고는 그 경찰이 다리 쪽으로 향해 팡 하고 쏩니다. 그러자 이 짱소오버와 류용의 부하들은 멍해집니다. 헐, 저건 경찰서 부서장이라고 하는데 저기다 총을 쏜다고? 다들 그냥 정신없이 냅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류용도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냅다 도망치는데 류용! 너 이놈아 그거 제정신이야? 감히 경찰서 서장한테 총을 먹여? 너 죽었어 이놈아! 네, 그 경찰서 부서장과 함께 왔던 경찰은 류용을 알아보고 외친 겁니다. 그 총을 맞은 경찰서 부서장은 이름이 류버구이라고 불렀는데
그 다리는 이미 벌집이 되었죠. 여러분 산탄총 아시죠? 그 팡 하고 한 방이 쏘아지면 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작은 알갱이들이 막 날아가서 박히게 되는 겁니다. 류보구이라는 경찰은 이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아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그 다리에는 아직도 17개의 탄약 알갱이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총이었죠. 하지만 그 다리는 이미 불구가 됐겠죠. 류용은 요번 일을 겪고 겁나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 흑사회들끼리 쏜 거는 뭐 룰이 있으니 안에서 끝내면 되겠지만 이 경찰한테 총을 쏜 건 처음이잖아요. 그는 도망치며 그 산탄총을 이 큰 강물에다 버리고는 부랴부랴 집으로 갑니다. 야야 빨리 짐 싸! 류용은 집에 옷 몇 켤레와 돈들을 잘 챙기고 이 와이프를 데리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어디로 도망쳤나? 네, 바로 그 남쪽이 광저우로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누구한테도 연락 안 하고 혼자서 조용하게 숨어 지냅니다. 이어 마취에서 풀려난 류버그이는 류용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자 아주 그냥 노발대발합니다. 이것들이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리지, 어? 일 제대로 아예 하게. 내 경찰서 부서장이 총 맞아 누워있는데, 어? 그놈을 도망치게 한다고? 야, 어이가 없다, 야. 이러니 중국 경찰이 욕먹는 거다, 이놈들아! 네, 일이 점점 커지자 류용이 든든한 방패인 그의 부친이 나섭니다. 그는 병원에 류바구이를 찾아가 미안하게 됐어. 다 내 바빠서 애들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렇게 된 거요. 내 돈으로 얼마든지 보상할 테니 한 번만 봐줘.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류바구이는 콧방귀를 끼며 뭐? 돈? 돈은 나도 많소. 근데 내 다리는 어떡하라고? 야? 내 그놈은 꼭 잡아서 쳐 넣어야 되겠어. 이어 경찰들은 대대적으로 류용을 잡자고 나섭니다. 하지만 그때는 류용이 이미 광주로 도망친 것도 모르고 이 심양 바닥을 샅샅이 뒤집었답니다. 이러니 류용이 나올 리가 없었죠. 그렇게 3개월이나 시간이 흘렀고 좀 조용해질 만도 한데 그게 아니었답니다. 류버구이는 더더욱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류용을 찾아댔답니다. 그러자 응덕설도 되고 하니 류용 부친은 100만 위엔짜리 수표를 들고 이 류버구이를 찾아갔답니다. 92년도에 100만 위엔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지만 류버그이는 또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자 류용이 부친은 할 수 없이 그 수표를 이 류버그의 베개 밑에 조용히 숨기고는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또 발견한 류버그이는 아예 경찰에 신고하고 그 수표를 경찰에 바쳤다고 합니다. 이거 뭐 무조건 피해를 보겠다 이거였죠. 그렇게 류버그이를 설득하게 되는 건 실패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쭉 체포를 하였는데 드디어 1년 뒤에 광주에서 장사를 하던 류용이 잡히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 경찰서 부서장을 단단히 건드린 류용은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기게 되었을까요? 다음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쏘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